전쟁 기념관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프간 전쟁이 20년 동안 진행됐네요. 2차 대전에 관한 건가 봐요. 탱크. 여기 대포 같은 게 있네요. 무기들. 해군. 아? 2차 대전인가 봐요. 미니에이처. 조그만. 조그만 조감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르네오 상륙 작전인가 봐요. 여기도 2차 대전인가 봐요. 1차 대전 전시관이에요. 여기도 1차 대전. 1차 대전 당시 대포인가 봐요. 여기가 입구예요. 들어오면 이렇게 비행기가 있고 이렇게 디지털로 돼 있고 여기는 선물 가게 그 다음에 또 비행기. 그래서 저쪽으로 들어가서 쭉 구경하시면 돼요. 저기가 출구 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티켓 내는 데예요. 무료인데 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표를 구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워 메모리얼 밖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고 나오면 이 바깥 건물이 여기 있고 이렇게 정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에 카페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일하는 개라고 이렇게 동상이 돼 있네요. 1944년에 탐색견으로 처음 호주에서 썼나 봐요. 에드워드 던록 의사 선생님 호주 병사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2차 대전에서.